일단 미세한 각질을 적어야 돼요. 미세한 각질.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면 아니 크록스 세웠어. 오! 한번 해보세요. 반짝반짝해. 그러니까 강태 한 2주 정도. 아, 아프죠. 이게 그 손톱에 있는 각질만 제가 어디에 손톱이 얇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 네. 그 다듬는 거예요. 손톱이 약간 제거하잖아요. 이렇게 다듬으면 돼요. 이렇게. 아, 워낙 재고 매율이 높아요. 한국에 런칭되지 한 1년이고요. 인공이 단 1%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향기가 안 나고 아, 남기는 게 그거를 쓰시다가 다른 거를 절대 못 쓰세요. 저희가 이제 한국 초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먹을 수 있어. 체리. 체리. 무화과. 난 인삼. 다이어트 토코팅. 드셔보세요. 기존 입술을 좀 써서 드시기 어려운 100% 되어 있어서 후대하기도 용이하시고요. 아, 비건 초콜릿? 네. 전부 비건 인증받은 초콜릿이고요. 핑크 솔트. 다 무설탕 초콜릿이에요. 맛있어? 짜고 달고요. 단짠단한 스타일이에요. 얘는 밀크 초콜릿 베이스예요. 전지분유, 탈지분유 넣지 않고 약품을 갈아 먹어요. 이거라도 크게 여기는 양파잼이에요. 토마토고요. 얘는 바질이고요. 바질. 네. 밥에 뿌려 먹는 그거? 그런가 봐요. 청양고추 야채 두 가지 맛이에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건 두 가지. 지시한 거야, 뭐야? 유자향 엄청나요. 저희 통차랑 허브티 블렌드 제품은 카페인도 전혀 없는 과일티 제품이라 몸에도 좋으세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티백에 넣어서. 그렇게 드셔도 되고 아니면 거름망 같은 게 곁들여져 있는 컵도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바쁘게? 해보시고요. 이거 꼭 받고. 아, 이거 사먹는 거지? 그게. 뭔가 다른 게 안 들어가. 김밥. 그거를 다시 봤어요. 김밥. 몇 개냐? 비건 김치 뭐가 달라? 살을 빼고 조미료를 빼고. 멸치 뒷부리 육수를 뺐다. 그래서 맛은 짱했다. 젓갈을 안 넣은 거야? 네, 젓갈도 안 넣었고 해물 육수가 아니라 저희 채소 육수를 넣었어요. 이분 TV에서 봤어? 어, 봤어요. 진짜 웃겨. 지금 옆에서 강연하고 계시네. 아, 그렇구나. 마요네즈 아니야? 아, 맞네. 마요네즈인가? 네, 마요네즈예요. 이쪽 상품은 다 일본에서 만들어 온 이건 먹어, 이건 먹어. 이건 마요네즈고 약간 타르소스. 소맥빵가 있는데 찍어 먹을 게 없어. 뭔가 맛있다. 근데 위에서 찍는 게 시식해 보세요. 줄여서 먹겠습니다. 아, 이거 가, 한, 할 때마다 바빠야 돼. 간편식으로 예, 생각하시면 이게 돼요. 이게 뜨거운 물만 붓고 5분만 기다렸다가 바로 드실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단백질이랑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가. 호랑이 콩이네. 네? 호랑이 콩이에요? 요거는 호랑이 콩, 요건 강낭 콩.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이거 넣고 밥 해줬어.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호랑이랑 토마토예요. 아주 맛있어. 네. 그거 맛있다. 다섯 개 만 원? 네, 다섯 개 만 원. 우리 밀로 만든 거라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마요네즈와. 아, 이건 무슨가? 아, 마요네즈 여기 있네? 샐러드 드레싱. 시켜 보고 가세요. 같은데요, 샐러드 드레싱. 안녕하세요. 비건 스프라우스 식물성 고기 팬입니다. 냉동 보관하시면 한 석 달 정도까지.